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미래 애인분 이거 보신다면 나 그냥 울어? 어머니 얼른 과일 들고 들어오세요.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지금 과일 안 먹고 싶어요. 저 과일 진짜 싫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나 어디보다. 나 좀 그만 수치스럽게. 샵에 가시면 이렇게 왁싱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느낌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아, 진짜 달고 달았다, 진짜. 우리 아들 엄마 오늘 유튜브 가입했다. 어, 이 새끼야! 어, 나 실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전신이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치, 너 지금 거의 50만원 넘어가는 시술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저 50만원짜리 시술 받고 있어요, 지금. 대박. 연계백숙 오 물결표 연계백숙 오 물결표. 얘들아 그만해. 아 좀 너무 만지시면 좀 그렇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너무 거침없이 만지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좀 느낌이 좀 그래서. 왜 느끼세요? 난 이거 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알아. 아니야, 너 이제 몇 번째냐? 세 번째. 그럼 별로 안 아파. 아!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안 아프잖아, 여긴 안 아픈 거야. 야, 너 지금 내 가닥 뽑았어, 내 가닥. 뭔 내 가닥이 이렇게 엄살을 부려. 너무 아파, 진짜. 여기 옆에가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다 많아. 경찰, 경찰 불러줘, 경찰. 무슨 경찰을 불러래, 미쳤나 봐. 브라질용 하고 나서 속옷을 입을 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쓰러뜨려줘야 되거든? 털이 나고 있을 때 이렇게 속옷을 그냥 입는다, 입으면은. 뭐가 연인한테 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 아. 그러면서 뭐 방향이 계속 엇갈려가지고 안 이쁘게 나. 왁서님 서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말고 왁서님이 걱정되어요. 오늘 왁싱하고 내일 병원 가서 손목 절단 예약해놨어. 여러분 저는 앞으로 직업을 잃었어요. 잠깐만, 여기 너무 아플 것 같아. 잠깐만. 첫 장 딱 떼고 나서부터는 민망한 게 없어요. 아픈 게 먼저거든요. 트위터부님 별풍선 크게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잠깐만, 너무 우리 남규가지. 네.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죠? 고환이요. 고환은 아파. 헬존이잖아. 아! 바로 보러 갑니다. 너 모든 걸 놨어. 남규야 엄마는 우리 아들 믿는다. 그냥 아파도 되니까 빠르게 해주세요. 네. 노래는 왜 이렇게 발음 명량한데? 여러분들 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거야? 하나 둘 셋. 아! 아! 아 잠깐만. 바로 갈 거야. 잠깐만 없어. 바로 가. 잠깐만. 지금 진행률이 몇 퍼센트 됐나요? 진행률이요? 네. 몇 퍼센트였어요? 아니 근데 내가 애들아 해보니까 이게 가지는 해도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 우선 한 개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갈 거예요. 아파도 되니까 빠르게 해주세요. 뭔 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진짜 아픈 걸 어떡해요. 진짜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픈 걸 어떡하니, 이거. 뜯어요. 눈물이 핑돌아, 지금 나. 진짜 미치겠어. 그래, 이래서 여러분들 왁서를 이래서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짜증나게 하면 아프게 뜯어요, 진짜로. 내가? 너 지금 아니 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 지금 나 뭐하는 거야? 인상 고객님들은 약간 일부러 지옥에서 왔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긴 하겠죠. 남겨 우리 그 미국 스타일 왁싱 한번 해볼래? 미국 스타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요? 다 덮어. 너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쇼크 걸릴 것 같아. 혹시 지금 피 나요? 남규 유디님 별풍선. 남규 아랫돌이 내놓고 하는 방송 소감은 진짜 여러분은 둘 nope. 다시 안 할 거예요. 둘 다 못할 짓이에요. 나랑 왁서님이랑 둘 다 못할 짓이야, 진짜. 근데 일단 가지는 거기다 아직도 고안하고 있다니까요. 남규가요, 여러분 다 커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진짜 이거 지금 실제로 보신 분이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아! 잠깐만. 말을 하고 해. 말을 해. English. 말을 하고 해. 남규야, 봐봐. 니 뭐 듣고 뿌리 뭐야? 와, 진짜 뭐 이거 머리보다 두꺼운 거야. 나 이러니까 아프지, 그치? 응. 난 비누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왁싱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두꺼운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응. 내가 아픈 게 이유가 있지, 지금. 응. 내가 이게 엄살이 아니라니까 얘들아, 나 지금 진짜 아파. 미치겠어. 잠깐만. 여기 진짜 아플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진짜 아플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럼 손 올려. 어, 맞아. 여기 근데 벌써 아픈데? 마음의 준비. 나 여기 진짜 벌써 아파. 마음의 준비. 어머, 나 왜 이렇게 덥니, 형? 잠깐만. 마음의 준비. 아! 아! 나 이대로 자고 일어나면 끝나있어 좋겠다. 잠이 올까? 여기서 안 돼. 하루쌤의 손길에 가버렸까? 가버려. 이제부터 혈종이야. 충분히 아픈데 이제 혈종이라고요? 근데 원래 왁싱 많이 받으면 털이 얇아진다 그랬는데. 너 몇 번 받았는데? 세 번. 고작 세 번 받았어. 지옥에서 왔다. 고작 세 번 받았는데 뭐 얇아지길 바래. 내 미래 애인이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싫을까. 남용 소리 나올 것 같아. 미래 애인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야, 우리 뭐 잘못했니? 우리 지금 일하는 거야. 맞죠, 맞죠? 저는 방송하고 있는 거고 형은 어, 나 지금 왁싱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난 지금 내 직업이 엄청나게 충실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프로페셔널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내가 막 선택해? 별로 안 아팠겠다, 이제 이러고. 아니, 내가 아픈데 왜 본인이 정작 아픈 건 남균 뒤 내가 막 아니, 별로 안 아팠겠다, 이제 이러고. 난 모든 걸 포기했어. 그래, 그럼 소리도 지르지 마. 그러니까 조용히 해. 지금 어디 하는 중인가요? 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채원 설명이 현장하고 있으면 저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유니콘 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넣어야 돼요, 공부. 아! 너로 말할 것. 네. 같으면 물결표 민둥민둥한 남자 물결표 말하자면 물결표 민둥민둥한 남자. 야, 정말로 니들 조용히 안 해? 여러분 저 남기 무서워요. 막 혼자 무서워요. 어머, 왜 이래? 어머, 귀 끌린 것 같아. 어머, 어머, 어머.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힘들 때는 라마즈 호흡으로써 스파 스파 스파. 조용히 안 해? 말지. 답이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좀 덜 아프겠지? 아니, 아플 것 같아. 느낌이 다르잖아? 바른 면적이? 어? 어? 아까는 이만큼씩 발랐잖아. 이렇게 발랐니? 아까는 따뜻했는데 저는 뜨거워. 뜨거워.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어. 야, 너 방금 그거 좀 이상했어. 여러분 제 기분 살려주세요. 일하다 왔는데 정말 흑염룡인가요? 제가 새로 오픈하는 가게 걸고 말하는 건데 진짜예요. 보셨죠 여러분들? 가게 남유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얘들아 이게 항문이 아플 것 같은데 항문은 수치스럽게 말하고 지옥에서 왔어님 별... 제 털이 맞나요? 있을 거면은 굵게 아리아나 잘 보이게 있으면 셀럽이 되고 싶은데 얇게 안 보이게 숨어있는 거야. 솔직히 뜯을 때 가지 걸리적거리니까 가지 뽑아버려. 내가 있을 개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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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러분 저 남규가 엄살 피우는 게 아니라 남규가 모는 얇은데 모근이 굵어요. 그래 내가 모근이 굵어서 아픈 거라니까. 뿌리가 깊어서 모근이 길다고 해야 되지. 어. 남들보다 뿌리가 깊다고 해야 돼. 겹겹겹겹님 후원 2,500. 좋은 거야. 하루님이 일하면서 본 거 중에 남규님께 몇 위인가요? 제가 몇 위 정도 돼요? 3위? 3위? 네 3위? 솔직하게 말하면 3위? 선님, 제가 지금 왁서생활이 1년에 넘었는데 저는 남자만 봤습니다. 왔어요. 그죠 엄청 많이 봤죠. 1,000명 중에 3등인가요 그럼? 근데 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등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특출난 사람 아니면 특출난 사람 아니면 거기서 거기를 하잖아. 내가 특출나대잖아. 어? 아! 아! 이거 뭐예요? 잔털. 아 잔털 핀셋으로 하나씩 뽑는 거? 어! 너무 아프다. 어 잠깐만 이게 더 아픈데? 원래 잔털 뽑는 거 더 아파. 1위는 얼마나 컸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저희 원장님이 들어와가지고 네. 더 아프다고 너무 커서요? 진짜요? 그 사람은 진짜 편하게 없습니다. 1위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여긴 해봤잖아. 여기 진짜 아픈 거 알지? 네. 여기가 가장 아픈 거 알지? 잠깐만 잠깐만. 이건 반반 나눠서 갚을게. 어 한 번에 꼬면 안 되죠? 번호? 네 알았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한승승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빨갛게. 아! 허리는 지르셔도 되는데 몸은 움직이지 마세요. 바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나 오늘 너무 고생했다 진짜로. 4시간 동안 의정 부어가지고. 진짜 형이 제일 고생했다. 내가 내려가는 거 태워다 줄까? 전주까지? 어. 미친 소리 한다 진짜로. 아, 좀 이따 듣고 싶어. 빨리 찾아. 남기가 좀 더 고통에 머무르시는 거 보고 싶어. 이 형 미쳤어 얘들아. 아파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내게. 난 정말 만신창이야. 아, 남균님 지금 화난 상태예요. 비밀이에요.
남규 화 안 났어요. 남규 저한테 화 못 내요 지금. 디자인 너무 이뻐. 디자인 이뻐? 네. 오, 괜찮은데? 오, 이거 할만하네. 남규야, 근데 뒤는 무슨 자세로 할 거니? 고양이 자세 할 거예요.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 방구 잘 나오는데 큰일 났네. 안 돼. 진짜 그럼 레전드긴 하겠다. 진짜 그대로 죽 번질 거야. 지우 고양이 자세하고 펑티아모의 냥냥냥냥냥에서 냥냥냥냥냥 뭐야. 누가 이런 발칙한 상상을 했어. 자 이제 딜을 합니다 여러분들. 태태님 후원 2초. 아니 여러분들 왜 이 시간인데 안 나가고 계세요? 빨리 나가세요 방송. 남규님 그 자세가 제일 익숙하죠. 이게 어떻게 지옥에서 왔어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남규 이 자세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남규야 너 왜 여기 상처 있어? 여러분 남규 엉덩이 상처 있어. 목이 물려서 긁을 상처가 지금 목이 물렸었나 보다. 우리 남규 이제 생각하겠지. 이제 형 얼굴 다시는 어떻게 보지? 진짜 형 이제 내가 형을 어떻게 봐. 그래 놓고 잘 보고 남규 이즈린이요. 이렇게 한번 왁싱 하고 나면 그 뒤로 사이 존나 편해진다. 나 손님들이랑 항상 그런데. 아 맞아 맞아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항상 솔직한 거 아시죠? 그 남규 그 허리 꺾임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얼른 해주세요 그냥.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왜 그래? 왜 이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니까 다들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오해해 그러지 마. 아아아아아아 너 앞으로 가지 마 왜 그래. 야 너 지금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나 앞으로 가지 마 왜 그래. 나 진짜 막방 될 뻔했어. 남규야 울어? 남규야 울지 마. 아 이거 느낌이 지금 내 손길 느끼니? 아니 엉덩이 만질 때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네요. 진짜로 손님을 보호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백숙도 아. 울고 갈 부드러움 비즈. 이런 자세로 그런 소리 내니까 이상해. 진짜 너무 하지마. 아 진짜 아파요. 하지마. 알았어. 이게 아픈 소리인가요 좋은 소리인가요? 확실히 이게 뒤쪽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그래, 야 브라질리언 왁싱 라이브는 내가 국내 최초일 거야 진짜. 진심. 됐죠 이제? 네. 와 여러분 끝났습니다. 내려가? 기다려, 왜 이렇게 급해? 나 이 자세 너무 힘들어. 발라야 될 게 몇 갠데. 너 엉덩이에 피부를 생각해. 저는 엉덩이 중요하지 않아요.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속옷 안 입는 게 낫지. 3일 정도 안 입는 게 낫지. 밖에 나갈 땐 입고 잘 때는 안 입고 자는 게 좋아. 와, 다 끝났다. 딱 방종 시간이 끝났어. 난 만신창이가 되었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해방송이야. 백숙이 된 소감은? 백숙 아니라 오글게입니다. 오글게. 가지 논란을 잠재워주세요. 소추설. 닭이 아니니까 백조 크기 정도? 보셨죠 여러분? 닭이 요 정도 보니까 백조가 요 정도만 하잖아요.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뽑은 털 경매하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100만원부터 시작할게요. 하루님 내일 심리치료 잊지 말고. 저 내일부터 백수예요. 손 절 떠나러 간다니까요. 소감이 어땠어요? 오늘 일단 남규랑 방송을 해서요. 말 안 해도 남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규가 아마도 두 번 다시 저를 보지 못할 거예요. 네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이거 방송 끄는 순간 아마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곧 왁싱샵 오픈하신다던데 언제 어디에서 오픈하신다고요? 8월 중순에 전주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왁싱 팩토리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남규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요. 항상 남규에게 열심히 돈 던져주세요. 감사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이렇게 좋게 보내시고 꿀잠 자세요 여러분들. 전 들어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